거죠.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게스트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 부천시 원미갑 재선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방청객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행복 답담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행복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 그 앤드류 매티스의 얘기하는 행복은 현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성취, 목표 달성보다는 예. 이것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고 느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을 비우는 거다. 욕심을 비우는 거다.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뭔가 성취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막상 그 목적지에 달성하고 나면은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요. 성취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에 대한 또 성취 욕구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게 행복할까? 결국은 행복하는 길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비워야 행복해진다. 그 무소유 뭐 법정스님 생각도 나고 또 요새 그 그런 데서 아마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요즘 요새 또 카페도 보면요. 네. 빛에라는 카페나 그 커피숍 공연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빛에가 뭐냐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움은 채워진다. 그래서 빛에라는 게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의원님 그 비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죠? 예. 비워야 채워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정말 가슴이 팍팍 와닿습니다. 저도 좀 더 많이 비워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니까 의원님 네. 그 신청곡과 그 사연 네. 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이요? 네. 예전에 요즘에는 방송이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방송에 참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통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아, 저 알아요. 상록수. 예. 와. 그 항상 들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고 항상 격이 없죠. 우리 시민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격이 없이 가장 편안하게 서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통기타를 부르면서 통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그 이제 이분의 좀 이분에 대한 좀 애틋한 이런 좀 마음도 좀 들고요. 이분이 살아왔던 그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이분의 어떤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노래를 들으면 구수한 경상도, 갱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구수하시더라고요 그 억양이. 네, 이 의원님의 그 신청곡과 사연은 신청곡은 이따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행복에 관한 정책이나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은 있으셨다면 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정책이 아마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정책으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가령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문제, 뭐 갑질, 차별.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좀 행복과도 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더 불행해지고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하나의 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통계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 그 소득 1분위라고 하는 소득 하위 20% 여기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64세쯤 됩니다. 평균 연령이 소득 1분위의 평균 연령이 그리고 이 소득 1분위의 44%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16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1년에 3, 40명씩 은퇴하던 분들이 2016년 말부터는 60에서 80만, 두 배로 늘어났다, 갑자기.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그 은퇴 이후에, 물론 그 생계 문제도 일단 생기지만은, 굉장히 고독해지죠.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세상 밖에 이렇게 나와서 느끼는 어떤 이러한 그 소외감, 허전함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대부분이 한 번씩 느끼는 문제인 것 같고 저도 모자라서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분들이 좀 더 노후 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그래서 이제 뭐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좀 더 어떻게 좀 확충해 나갈 건지,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를 어떻게 좀 강화시켜서 최소한의 우선 당장의 어떤 생계 위협으로부터는 좀 보호를 해주는, 좀 지켜주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하여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노인 일자리,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 문제를 우리 국가 재정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기획재정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의원님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가 불공정입니다. 네. 아니, 불공정한 거를 바로 잡아주셔서 좀 저희 행복한 대명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시라고 확신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잠시 후에 이제 의원님 그 노래를 준비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바쁘셔서 그 노래 못 듣고 가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빨리 틀어주시면 안 돼요? 빨리 듣는 게 순서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순서를 잘못 잡았네요. 빨리 땡겨서 사실은 좀 늦게 땡겨서 해주시면 늦게 되는데. 틀어드리는 게 저희 또 전력이기도 하거든요. 내비분들을 바로 가시니까 아, 네네 그러신 그동안에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네. 저 오늘 예, 의원님으로부터 행복에 대한 그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가슴 막 새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불공정, 또 우리가 느끼겠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답답했던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앞으로 의원님 활동하시는데
많은 응원과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공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보진님 시간 내주신 우리 김경엽 국회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경엽 국회의원님이 신청하신 상록수 들려드릴 건데요. 네,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육성과 우리 원곡 가수 양희은의 콜라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 노래 통으로는 저를 벌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 바람 맞고
네.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이 자부심을 갖고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우리 제가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아서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치고 냄새 걱정 없는 스톰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